네, 이번에는 대기오염 공정 시험 방법 또는 대기오염 공정 시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면 대기오염 공정 시험 기준은 총칙, 정도 보증, 정도 관리, 그다음에 일반 시험 기준, 그다음에 항목별 시험 기준, 그다음에 동시 분석 시험 기준으로 크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산소 농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표준 산소 농도를 하면 배출형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그 배출형 기준 항목 중에서 표준 산소 농도를 적용받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음식을 적용해서 오염물질의 농도와 배출가스량을 보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왜 표준 산소 농도를 적용하냐 하면 옛날에는 농도 규제 시에 배출가스에다가 공기를 희석시켜서 허용 기준 이하로 조정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할 목적과 그다음에 규제의 일관성을 위해서 이 정해진 산소 농도로 환산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표준 산소 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염물질 농도를 우리가 오염물질 농도를 보정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배수가스량을 보정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농도를 보정하는 것은 실제로 측정한 농도에다가 21 빼기 표준 산소 농도, 그다음에 21 빼기 실측 산소 농도를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고요. 배출가스량 같은 경우는 실제로 측정한 배출가스량에다가 이번엔 나누기입니다. 나누기, 그다음에 그래서 마찬가지로 21 빼기 표준 산소 농도, 그다음에 21 빼기 실측 산소 농도.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농도하고 배출가스량을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해 주는 경우가 바로 표준 산소 농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표준 산소 농도의 표시를 하는 걸 알아보면 이렇게 가로 안에 표기를 합니다. 만약에 여기 교재에 있는 것처럼 CO에 대해서 우리가 농도 표시를 할 경우 50 가로 열고 12라고 쓰면 CO의 농도는 50ppm을 의미하고 ppm 단위고 가로 안에 있는 이 10이라는 숫자가 바로 표준 산소 농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에 또 황산화물 같은 경우, 황산화물 SO2 같은 경우가 만약에 180에서 가로 열고 4라고 하면 SO2의 농도는 180ppm이고 이 가로 안에 있는 4가 표준 산소 농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준 산소 농도를 적용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화학 분석의 일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위와 기호를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단위와 그 기호를 통일하는데 먼저 길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터, 센티미터, 미리미터, 그래서 뭐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이크로미터, 그다음에 나노미터, 그다음에 가장 작은 옹스트럼까지 길이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표준이고요. 근데 무게 같은 경우도 가장 큰게 이제 킬로그램, 그다음에 그램, 미리그램 뭐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그램, 나노그램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이제 무게를 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넓이 같은 경우는 뭐 제곱미터, 센티제곱미터, 미리미리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넓이를 표기하고요. 용량은 킬로리터, 리터, 미리리터 뭐 이런 그다음에 마이크로미터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자, 부피 같은 경우는 세제곱미터, 세제곱센티미터, 세제곱미리미리미터 이런 식으로 표기하고 마지막으로 압력 같은 경우는 일단 기압은 ATM 이러고 표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은주 밀리미터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미리 Hg 이렇게 쓰기입니다. 그다음에 수주 물로 하는 밀리리터는 미리미리 H2O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농도 표시하는 방법을 좀 알아볼 텐데요. 농도 표시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WV 또는 VV. 그러니까
부피를 중량, 부피 대 중량, 얘는 부피 대 부피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WV 같은 경우는 액체 100ml 중에 성분 질량을 이제 또는 기체 100ml 중에 성분 질량 그런 식으로 표기할 때는 뒤에다가 W 그다음에 슬러시 V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VV 같은 경우는 액체 100ml 중에 성분 용량 또는 기체 100ml 중에 성분 용량 그래가지고 부피 대 부피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표기되는 게 이제 ppm 단위인데요. ppm, 예, part per million이라고 해서 ppm을 100만 분의 1을 얘기하죠. 그다음에 이제 pphm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 1억 분의 1, part per 100 million, 1억 분의 1이고, 그다음에 ppb라는 게 있죠. ppb는 10억 분의 1, 예, part per billion이라고 해서 ppb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히 이제 가스상 물질의 농도를 표기할 때는 이런 단위를 주로 쓰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로 이제 입자상 물질을 나타날 때 쓰는 거는 과연 기체 중에 농도가 얼마큼 있느냐라고 표기를 해서 미리그램 퍼 미터 삼성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때 미터 삼성을 우리가 영도씨 일기압의 조건에서의 어떤 부피를 의미하고 이거 대신에 뭐 스탠다드 미터 삼승이라고 써도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이제 스탠다드가 아니고 A 미터 삼승이라고 됐으면 이 A라는 것은 실측 상태입니다. 실측. 그 당시 측정했을 때의 온도와 압력. 그러니까 실제 실측 상태의 온도와 압력을 표기하고 싶을 때는 A라는 표기를 쓰고 그렇지 않고 표준 상태일 때는 S라는 거를 쓰거나 아예 쓰지 않아도 이 표준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온도의 표시인데요. 온도는 우리가 이 섭씨 온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섭씨 온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상대 온도의 개념이라면 우리 이제 켈빈 온도 또는 뭐 절대 온도라고 그래가지고 절대 온도 이걸 뭐 켈빈 온도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때는 이제 라지 K 형태로 우리가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념할 거는 섭씨, 이 상대 온도는 여기 동그라미 같은 형태가 위에 있는데 얘는 이제 없다는 거죠. 위에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는 거고 이 절대 온도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 온도 0은 마이너스 273 섭씨 온도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온도 전환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표준 온도. 얘기할 때 표준 온도라면 0을 의미합니다. 0도씨를 의미하고 상온을 의미하면 15에서 25. 예, 그다음에 실온은 1에서 35. 찬 곳. 예, 찬 곳은 0에서 15도. 그다음에 냉수. 뭐 다양한 표현이 있죠. 냉수는 15도씨 이하. 10도씨 이하로 표기되고 온수는 60에서 70도씨. 예, 그다음에 열수는 약 100도씨를 의미합니다. 요거를 의미하는 거랑 숫자를 정확히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수욕상 또는 수욕 중에서 가열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럴 경우 수온 100도씨에서 가열함을 뜻합니다. 수온 100도씨. 예. 그다음에 이제 약 100도씨 부근의 증기욕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냉후라는 표현은 식힌 후라는 의미고요. 또 보온 또는 가열 후에 실온까지 냉각된 상태. 그러니까 실온이면 1도에서 35도까지를 얘기하죠. 1도에서 35도까지 냉각된 상태를 우리가 냉후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온에서 조작 직후 그 결과를 관찰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보통은 모든 관찰은 상온, 15에서 25도씨에서 이제 조작도 하고 관찰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우리가 통상 이제 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시험에 사용하는 물은 정제 증류수 또는 이온 교환 수지로 정제한 탈렴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액의 농도, 액체의 농도를 표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용액이라 기재하고 그 용액의 이름을 밝히지 않을 경우를 우리 그냥 수용액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용액이라는 표현을 쓰고, 저 혼액, 혼합한 액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1 플러스 2, 뭐, 또는 이제 1-2, 뭐, 이런 식으로 표기합니다. 이렇게. 얘의 의미는 그 액체상의 성분을 각각 1용량 대 2용량. 이런 의미입니다. 1용량 대 2용량. 그래서 이 플러스 개념을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따옴표 같은 형태로도 쓸수 있고,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로 쓸수 있다는 거고, 자, 보기를 좀 들어보면, 만약에 황산 1 플러스 2, 이렇게 얘기하면, 황산 1용량에 이제 물 2용량이 이렇게 서로 섞여서 혼합된 거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액의 혼액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 가로 열고 1 화살표 2뭐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溶질의 성분이 고체일 때는 溶질, 그러니까 녹아야 될그 대상이 고체일 때는 1g, 그다음에 액체일 때는 1ml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매를 녹여가지고 전체 부피를 2ml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경우, 전체 부피를 2ml로 만드는 경우를 우리가 이 화살표 표시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용매가 고체일 때는 1g을 물로 녹여서 2ml가 될 때까지 하라는 얘기고, 액체일 경우는 1ml를 물을 섞어가지고 2ml가 될 때까지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 표시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약 또 시액 또는 표준물질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시험에 사용하는 시약은 특급 또는 1급 이상 또는 이하 동등한 규격의 것을 쓰고 있고요. 그 시험에 사용하는 표준품은 원칙적으로 특급 시약을 사용하며, 표준액을 조제하기 위한 표준용 시약은 데스크레이터에 보존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통 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약 얼마라고 할때이 약이라는 표현은 부피로 따라서 약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상의 차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피든 무게든 약을 썼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내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방울수라는 게 있습니다. 방울수. 방울수라 하면 20도씨에서 정제수 20방울을 떨어뜨렸을 때그 부피가 1ml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방울수 20도씨 정제수 20방울을 떨어뜨려서 부피가 약 1ml가 될 때를 방울수라고 의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기라는 것입니다. 용기. 우리가 용기를 다양한 용기를 쓰는데, 보면은 하나는 밀폐 용기, 그다음에 이제 기밀 용기, 그다음에 밀봉 용기, 그다음에 차광 용기. 그렇게 이제 네 가지 용기를 쓰게 돼 있는데, 이게 용어를 정확히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밀폐 용기는 물질을 취급 또는 보관하는 동안에 이물이 들어가거나 내용물이 손실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용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내용이 손실이 안 되게끔 하는 게 밀폐 용기고요. 기밀 용기는 물질을 취급 또는 보관하는 동안에 외부로부터 공기가 또는 다른 가스가 침입하지 않도록 내용물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나 다른 가스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 기밀이고요. 밀봉이라 하면 취급 또는 보관하는 동안에 기체 또는 미생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기체 또는 미생물입니다. 미생물로부터 보호하는 게 밀봉이고요. 차광은 광선을 투과하지 않는 용기. 그러니까 광선, 햇빛을 투과시키지 않는 그런 용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분석용 저울 및 분동에 있어서 분석용 저울은 적어도 한 0.1mg까지 달수 있어야 돼요. 0.1mg까지. 그러면 이제 관련 용어를 좀더 알아보면, 정확히 단다라고 얘기하면 0.1mm까지 단다는 것을 뜻하고,
액체 성분의 양을 정확히 취한다 하면 홀핏 뱃, 눈금 플라스크 또는 이와 동등한 이상을 가지고 조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한다 또는 강렬한다라고 하면 보통의 건조 조건으로 1시간 더 건조 또는 강렬할 때 전후 무게의 차가 그람당 0.3mg 이하일 때를 의미합니다. 항량. 그다음 시한 조작 중에 즉시라는 표현이 있는데 즉시라 하면 30초 이내를 의미하고 있고요. 감압 또는 진공이라 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5mmHg 수은주 밀리미터를 의미하고 있고요. 이상, 초과, 이하, 미만 이런 게 있는데 이 이상, 이하면은 그게 이제 포함되는 거고 초과, 미만은 그 값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바탕 시험을 하여 보정한다라고 하면 시료에 대한 처리 및 측정을 할때 시료를 사용하지 않고 같은 방법으로 조작한 측정치를 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정량적으로 씻는다는 표현. 그다음에 이제 어떤 조작으로부터 다음 조작으로 넘어갈 때 사용하는 비커, 플라스틱 등 이런 것들을 정량 성분을 사용한 용매로 가서 씻어가지고 그 세액을 합하고 먼저 사용한 값은 용매를 채워서 일정량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정량적으로 씻는다는 표현을 하고 용액의 액성 표지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유리 전극법에 의한 pH 미터로 측정한 값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험 결과의 표시 및 검토라는 게 있는데 시험 결과의 표시 단위는 주로 가스상은 ppm 또는 ppb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이게 100만 분의 1, 10억 분의 1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입자상은 미리그램 퍼 미터 삼승 또는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 삼승을 가지고 이제 표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법 검출 한계 미만의 시험 결과값은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보통 우리가 불검출 이라는 표현을 쓰고 또 영어로는 ND라고도 쓰고 있습니다. 정도 보증 및 정도 관리를 좀 알아보면 우리가 이제 관리 차트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주로 관리 차트라는 게 있는데 관리 차트를 하면 동일한 항목을 동일한 측정 분석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반복 측정한 결과를 시간에 따라서 그림으로 나타난 것, 이것들을 우리가 관리 차트라 그러고 보통은 평균값, 그 다음에 한계 상한값, 또 한계 하한값, 이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정밀도, 정확도를 평가하고 편차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도 보증, 관리를 위한 시료균이죠, 시료. 시료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이걸 배치라고 얘기하죠. 자, 시료 채취, 측정 분석 및 정도 관리에 관계되어 계획에 따라서 동일한 공정으로 수행되는 측정 분석 대상. 일반적으로 환경 시료군을 20개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 시료군은 한 20개 이하 우리가 통상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측정 분석 결과 완성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완성도라 하면 완성도는 일련의 시료군들에 대해서 모든 측정 분석 결과에 대한 유효한 결과의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100%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QC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QC 이건 이제 정도 관리라는 의미고 그다음에 실험실 관리 시료는 LCS라고 표기하고 있고요. 정도 관리 시료는 QCS로 표현하고 있고, 정도 보증은 QA. 그 다음에 표준 작업 절차서는 SOP라는 영어로 우리가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